I'll never get over how beautiful it is up here. 영화가 시작하자마자 비행기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륙 직후 새떼와 부딪혀 비행기는 차가운 겨울 강물 속 위로 추락하게 된 것이죠. 생사를 넘나드는 순간 기장과 부기장은 서로의 판단과 의견이 옳은지 재차 확인하며 끝까지 승객들을 위해 조종관을 놓지 않습니다. 2학기가 시작하고 여름 사역이 끝나자 영화 리뷰를 잠깐 쉬었습니다. 재충전이라면 재충전이고 에너지가 소실되었다면 소실된 상태였을 겁니다. 그러다 이 영화를 만나게 됩니다. 일단 영화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2009년에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승객들을 가득 태운 여객기가 이륙 직후 새들과 부딪히며 두 엔진에 모두 손상을 입고 강 위로 비상착륙을 하게 됩니다. 영화는 한 사건을 두고 참 다각도로 편집을 구성해 놓았더군요. 주인공 설리 기정에게 포커스를 맞춘과 동시에 그 사건 당시 무전을 쥐고 있던 관제사, 비행기가 추락하는 것을 목격한 헬기 조종사, 허드슨강에 추락하는 것을 보고 바로 달려간 페리호 선장들, 그 안에서의 승객들, 그중 관제사는 레이더에서 비행기가 없어지다 너무나 고통스러워합니다. 자신이 인도하던 비행기의 승객이 모두 사망했을 것이라고 추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비행기가 추락하는 와중에도 끝까지 냉정함을 잃지 않으며 다른 비상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조종사와 함께 모색했고 비행기가 추락하는 순간까지 교신을 유지하고 자리를 지켰습니다. 결론은 승객과 승무원 전원구조. 애시당초 스포일러가 없는 영화라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영화는 당시 사건에 그 사고와 관련된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였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기장은 왜 강 위에 비상착륙을 시도했는가? 그 판단은 적절했는가? 승객을 모두 구한 영웅이 될 만한가? 그 외 승무원들은 무엇을 했는가? 사고기를 보고 달려와 준 대여섯 대의 구조원들은 무엇을 했는가? 의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의사로 인식될 만한 이유는 학위나 면허를 이마에 붙이고 다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의사처럼 행동하고 의사처럼 말하고 사람들을 치료하고 구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군인이 군인으로 보이는 까닭은 법조인이 법조인인 까닭은 선생님이 선생님처럼 보이는 까닭은 그들이 그렇게 보이도록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영화 속의 인물들도 자신이 그렇게 보여져야 할 때에 그렇게 행동을 하더군요. 기장은 끝까지 승객들의 안전과 도시의 안전을 생각했고 구조가 돼서도 자신보다는 먼저 모두가 구조되었는지 궁금했습니다. 또한 비행기가 강에 앉는 것을 보고 그것을 본 사람들은 인류애를 동원하여 어떠한 세상의 가치보다도 자신들은 같은 국민이고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본 사람으로서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구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영화는 자기가 스스로 누군가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위급한 순간이 생겨도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잊지 않아야 합니다. 나는 선장이고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이며 어떠한 순간에도 나의 이익보다 국민의 안전과 안위보다 중요한 것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잊은 사람을 우리는 리더라고 부를 수 없을 테니까요. 우리의 삶에서도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모두가 크리스천이라 불리울 수 있을까요?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직장과 가정과 그 외 사회에서 크리스천으로 보이고 있지 않다면 자신을 돌아봐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전도가 두렵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투에 나가는 군인이 전투에 나가지 못하는 이유와 같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전투에 임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진정한 크리스천으로서 자기 자신을 인지하고 있는지를 먼저 돌아봐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한 편의 영화로 내가 크리스천임을 다시 깨달을 수 있었던 미순내 촌장이었습니다.